자, 이제 경기 3회 말 문터즈의 공격입니다. 김문호 선수부터 시작되고요. 가자, 문호, 문호. 가자, 쭈꾸미. 계속 가야 돼. 아, 이 첫 타석이 김문호 때문에 우리가 이 동점을 가고 역전을 갔어요. 그렇죠. 네. 첫 타석부터 2루타 기록했었던 김문호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막아보자. 자, 가보자. 가볼게, 가볼게, 가볼게. 바로 제끼 풀까? 기다려, 기다려. 드디어 대포? 어? 왜? 할만해? 왜? 비디오 판독이 나오죠?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약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이 상황이에요. 아웃이야? 아웃 세이비 아웃이야? 야, 이건 네가 더 정확하잖아.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얘는 진짜 참 진짜 얘도 독종이다 독종이야 진짜. 왜 대지 말라고 했는데 또 대고 진짜. 번트가 기습적으로 왔는데 3루수 대처가 굉장히 빨랐죠. 아, 이 장면인데요. 동시에요 지금 프레임상으로는요.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원심을 번복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판정이 번복되고 확실하게 화면 통해서 판정이 나올 수 없을 경우에는 원심 유지가 원칙입니다. 아, 진짜 애매한가 보네. 어제 심판 제대로 본 거네. 야, 진짜 애매한가 보다. 원심 유지해, 원심. 문호야, 니 진짜 애매하다. 자, 과연 판독센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 이게. 하늘이 도운다, 하늘이 도와. 아. 자, 김문호 선수의 내이안타 무사주자 1루가 됐습니다. 자, 이제 2번 타자 정근우 선수고요. 하나 먹어, 하나. 빠른 발 먹어, 빠른 발. 가자! 준비해야 돼! 아, 우리는 주자를 모아야 됩니다. 네. 네, 한 점은 안 돼요, 우리는. 오, 버튼! 헌트를 냈어요! 됐다! 와, 오, 헌트를 냈어요! 헌트를 냅니다! 스톱! 아이고, 양호 잘 알고 한다. 기습적으로 번트를 대봤었던 정글이었고요. 이건 이제 뭐 베테랑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생각하는 그런 야구를 지금 펼쳐 보이는 거죠. 네. 네네. 잘한다, 잘한다. 사인한다, 잘한다. 야, 이거 정부로 뭐 이상해졌어, 이거. 드래프트도 다 되고. 자신 없구나. 야, 형. 또 번트 나와요. 앞에서 해요. 또 번트 나와요. 우영아, 하나 더 간다. 내야는 전진 수비. 준비해야 돼, 우영아, 준비해야 돼. 네, 준비해야 돼. 동글. 빨리 가자. 하나 먹어, 하나. 진짜 간다, 진짜 간다, 이제. 타자 정도로. 됐다. 타격합니다. 이덕수역으로 빠져나갑니다. 악마. 나이스. 정도로 안타. 이승국 끝에 정도로 거출로에 성공합니다. 아, 나이스. 다음도 맞춰서 4. 컨디션 올리라이. 그러면서 이제는 무사주자 2루 1루에서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와의 승부입니다. 수호. 아, 오늘 손호진 선수는 지금 볼넷 하나도 없이 수구 내용도 잘 가져가고 있는데 몬스터즈 타자들의 집중력이요. 다른 경기와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 정말 이 선수들의 눈빛이 정말 다릅니다. 네. 가자, 캡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 째줘, 하나 째줘. 혼내줘, 혼내줘. 제발. 타자 박용택. 정답입니다. 오른쪽 짧은 파울. 잘랐어. 그래 뭐 그래 맞는 순간 파울인데 그래 엉덩이 들썩거리고 맞는 순간 바로 그냥 엉한테 바로 파울이었는데 뭐 포인트 이어졌잖아. 좋다, 감 좋다. 최근 5경기 연속 안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득점권에서 3할 7푼 5리의 타율 박용택입니다. 바깥쪽 파울이 됩니다. 이제는 스트라이크. 오케이. 가자. 지금 노하우지만 이 1루 주자는 지금 뛸 수 있습니다. 박용택의 컨택이 좋으니까요. 과연 무사주자 2루 1루의 찬스를 중심 타선이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박용택. 박용택의 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높이가 다그스는 높이가 높이. 진짜로. 홍구볼인데. 변화구들을 이 많이 던지면서 이 궤적 싸움을 하던 와중에 약간 좀 높은 쪽을 참아내기는 힘들었어요. 네.